되게 좋아해요. 아, 와, 진짜 보석 진짜 컸어요. 와, 왜 이렇게 컸지? 어, 근데, 빨강이랑 그 바미가 미안하게 이렇게 먼저 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 저는 에고박스의 다혜예요. 오늘은 재미있는 위술놀이 30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빨강이가 에고박스와 에고카드를 준비해 주었어요. 빨강아, 고마워, 땡큐. 에고카드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에고카드는요, 두 글자고요. 이거는 진짜 동그래요. 그리고, 조그마다고 해야 되나? 조금이에요. 이걸로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색깔도 엄청 많고요. 투명한 것도 있고, 진짜 예쁜 것도 있고, 그래요. 희귀한 것도 되게 많고. 전 이게 너무 종류가 많아서 잘 다는 못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거 치면서 게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치면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정답은 구슬입니다. 구슬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을 떠오르시나요? 이거는 두 글자예요. 두 글자고 구슬 친구예요. 구슬 친구인데 솔직히 이거 구슬은 하나 있을 때 구슬이라고 하고 이거는 한 두세 개가 붙어있는 느낌? 막 포도알이 막 붙어있는데 그거를 약간 이거 머리에 달면 진짜 예쁜데. 짠! 방울입니다. 오늘은 방울한복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에고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에고박스 오픈! 짜라라라라.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컴플리! 에코박스에는요, 이게 플라스틱이 있는데, 네, 플라스틱인데 겉에, 귀여운, 진짜 귀여운 친구들이 있고, 48색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글자. 짠! 크레파스입니다. 이거는, 하위입니다. 이거는 유성 매직입니다. 이거는 하얀색 도화지입니다. 그 우리 빨강이가 준비해 주었어요. 어디서 전화 온 거지?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다혜 의상실입니다. 네! 밤이요? 예, 밤이 있죠. 아, 밤이 공연 잡혔다고 들었어요. 예, 밤이가 하도 공연, 개인 공연 잡혔다고 되게 자랑해가지고. 네. 아, 그거에 맞는 의상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떤 의상을, 방울한복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 방울을 탔으면 좋겠다고요? 밤이보다 큰 방울?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방울 한복인데, 저 한복에다가 방울 달라고 했는데, 밤이보다 큰 방울을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해달라는데? 방울을 타면서 공연해? 응! 오, 방울을 타면서 공연한다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의상을 밤이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 방울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일단, 여기 밤이의 의상은 한복식으로 그린 다음에 방울을 약간 이런 식? 근데 방울이 정동그라미
코믹 아니고 이게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전하니까. 왜냐면 밤이는 방울 탄 적이 없어요. 뭐 연습을 했는지 몰라도 그럼 방울 탄 적이 없어서 제가 그래도 친구니까 약간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그러더라고요. 막안 하던 걸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분홍색으로 귀엽게 일단 옷은 쫄쫄이 있잖아요. 공연할 때 쫄쫄이 같은 거 입는데 그 앞에 고름을 단 거죠. 그냥 밤이가 편하게 쫄쫄이 식으로 한 다음에 해주고 구슬은 방울은 약간 희귀한 색깔로 이색을 섞는 거예요. 이렇게 섞었고, 그리고, 이색이랑, 이색을 섞는 거예요. 약간 풍선껌 같은 느낌입니다. 짠!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주머니 같은 이렇게 됐는데. 완성했어, 컴플릿? 방울을 탔는데? 이거 엄청 안정감 있다. 나 여기서 노래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나나나나. 아, 여기서 너가 근데 봐봐, 너가 방울을 탄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약간 찌그러뜨렸어. 안전하라고. 그래? 나는 여기서 그냥 춤도 추고 진짜 안전해. 여기 춤출 수 있을 것 같아. 와, 신난다. 빨강아, 너 생각 어떠니? 근데 진짜 귀여운데. 저기 노래 부르면 사람이 다 쳐다볼 것 같은데? 와, 엄청 관객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머리에다도 약간 방울을 달아준 게 어떨까? 와, 신난다. 나 그거 진짜 좋아. 그러면 방울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머리에다가도. 잠시만요, 전화 와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다혜상실입니다. 네. 예, 무지개 나라 공주님이세요? 네. 아, 드레스가 필요하다고요? 와. 드레스, 어떤 드레스 필요하세요? 아, 약간 달마시안 느낌의 드레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무지개 나라 공주님은 드레스 주문한 게 지금까지 주문한 게 300건이에요. 근데 무지개 나라 공주님이 저희 고객님이 된 게, 거의 두 달? 예. 그럼 엄청난 양의 드레스를. 그럼 하루에 몇 개를 갈아입으시나 봐요? 하루에 세 개는 입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구슬을 이렇게 해봤어요. 머리에 이거 달 건데. 과연 이 구슬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약간 크거든요. 짜자자잔. 잠시만요.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모자? 머리띠? 머리띠? 완벽해! 퍼펙트! 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밤이가 이렇게 구슬 위에서 구슬 머리띠를 이렇게 얹고 노래를 부른대요. 애고마을에서. 근데 애고마을에는 애고 친구들만 살아요. 12명인데 다 왔으면 좋겠네요. 다 오겠지만. 네, 오늘도 애고박스에 다이었습니다. 안녕.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노랑의 고대 문서를 볼 시간입니다. 고대 문서가 왔어요. 고대 문서가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요. 애고가 하트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요. 어제, 오늘, 내일인데요. 이거 밖에 배경에도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그리고 애고가 이렇게 하트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고가 진짜 어제, 오늘, 내일이 이렇게 하트 같았나봐요. 아, 내일은 하트 같았나봐요. 내일이 하트 같을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애고. 딱 봐도 그랬잖아요. 이게 제목이 오늘,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하트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 잠시만요. 또 전화가 왔어요. 아, 너무 바빠요.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다혜상슬입니다. 네! 오! 밤이 준비 다 됐습니다. 예. 네. 관객들이 애고마을에 다 모였다고요? 그럼 밤이 데리고 가야겠다. 밤이 진짜 예쁘게 꾸몄거든요. 왜냐면 큰 방울 위에서 방울 머리띠를 잡고 노래를 한대요. 아, 웬만하면 마이클 잭슨 노래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밤이야! 마이클 잭슨 노래를 하면 된대. 일단 내가 가서 다 준비를 해놓을게.